안녕하세요, 더흡족입니다. 오늘은 2024년 주목해야 할 위스키 브랜드로 럭셔리 위스키의 대명사 맥킬란 위스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급 위스키의 대명사 맥킬란.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맥킬란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 중 하나입니다. 작년 2023년 11월 19일 오직 40병만 세상에 나온 맥킬란 1926 파인앤 레어 시리즈 중 한 병이 218만 7,500파운드에 낙찰되어 소더비 위스키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된 위스키로 등극하였는데요. 물론 무려 620만 달러의 가격이 책정된 이자벨라 아일라와 같이 호화로운 보틀 장식으로 맥킬란보다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는 위스키도 일부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 탑5에 맥킬란 1926에 다른 시리즈들이 다소 올라가 있고 옥션에서 거래되는 위스키 거래의 30% 이상이 맥킬란인 것을 감안하면 맥킬란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스카치 위스키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인 맥킬란 중에서도 하이엔드 시리즈가 맥킬란 1926 파인앤 레어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리즈는 1926년에 증류한 스피릿을 60년간 숙성해 1986년에 병입한 라인업입니다. 맥킬란 증류소의 오크통 263번 캐스크에 남아있던 위스키가 워낙 소량이라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딱 40병만 병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40병 가운데 12병은 영국 팝아트 대부 피터 블레이크가, 다른 12병은 이탈리아 화가 발레리아 아다미가 라벨을 그렸고 또 2병은 아예 종이 라벨을 달지 않고 나왔는데 아일랜드 아티스트 마이클 딜런이 이 중 한 병의 붓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넣었습니다. 이렇게 26병을 제외한 나머지 14병은 초고가 하이엔드 시리즈 파인 앤 레어 라벨로 출시되었습니다. 수량 자체가 워낙 희귀한데 이마저도 일부 맥킬란 1926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파손된 정황도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앞으로도 그 가치가 지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렌드로나 글렌아라키 등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그곳을 핫하게 만든 마스터 블렌더 빌리 워커부터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처럼 오직 발베니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헌신하고 있는 마스터 블렌더 데이비드 스튜어트, 창의적인 캐스크 활용으로 글렌모렌지 아드백 등의 매우 탄탄한 팬덤을 형성한 마스터 블렌더 빌 럼스덴 등 대중들의 인기를 끄는 스타 중유소들의 경우 보통 그에 걸맞는 마스터 블렌더를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컬스틴 캠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그녀가 맥킬란의 현재 마스터 블렌더입니다. 2019년 맥킬란의 오랜 역사에서 여성 최초로 마스터 블렌더가 된 분입니다. 2001년 위스키 업계에 뛰어든 후 커티삭 페이머스 그라우스 그리고 네이키드 몰트의 마스터 블렌더로 차례로 경력을 쌓은 후 2019년 맥킬란의 마스터 블렌더가 된 실력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킬란이라는 엄청난 네임밸류에 비해 마스터 블렌더의 네이밍 파워가 떨어진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이름값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인식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맥킬란이 특정 한 명의 마스터 블렌더를 내세우기보다는 그야말로 맥킬란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강화해 나가는 마케팅 전략을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뒤에서 맥킬란 1926 파인 앤 레어 시리즈, 맥킬란 레드 시리즈와 같이 입이 떡 벌어지는 맥킬란의 하이엔드 라인업을 구축하고 위스키계의 롤스로이스라는 명품 위스키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전략을 맡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맥킬란과 같이 거대한 브랜드의 마케팅 관련해서 한 사람을 꼽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한 명을 꼽자면 켄 그리어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비스킷이라는 영국 비상장 식품 회사 그리고 레고의 영국 마케팅 헤드쿼터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켄 그리어는 1998년 하이랜드 디스틸러스의 페이머스 그라우스의 마케팅 부서를 통해 주류 시장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맥킬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직책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20여 년의 세월간 맥킬란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기획하고 구현했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로서의 포지셔닝에 비해 싱글몰트 위스키로서의 위상은 다소 떨어졌던 맥킬란은 켄 그리어 재임 기간 동안 싱글몰트 위스키로서의 마켓 밸류가 엄청나게 상승하였는데요. 특히 이 시기를 통해서 맥킬란이 지금과 같이 위스키 업계에서의 명품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켄 그리어가 합류한 직후인 2000년대 직후부터 맥켈라는 그들의 품질과 역사적인 면모를 동시에 강조하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리즈들로는 앞서 언급한 맥켈란 중에서도 가장 비싼 시리즈인 맥켈란의 파인 앤 레어 시리즈가 있습니다. 또 2008년부터는 세계적인 사진 작가들과 협업하여 특별한 맥켈란의 순간을 담은 위스키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인 마스터스 오브 포토그래피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매그넘 포토에 몸담고 있는 다수의 세계적인 사진 작가들과 협업하여 특별한 맥켈란의 위스키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맥켈란은 그들의 위스키를 다른 영역의 예술 문화와도 연결시키며 출시하는 병마다 색다른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 2015년에는 맥켈란 에디션 시리즈 No.1을 시작으로 맥켈란 에디션 시리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시리즈 역시 다양한 위스키 마스터들과의 협업을 통해 맥켈란 브랜드의 현대적이고 독특한 면모를 강조하는 시리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콜라보 활동들이 결국 그가 한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맥켈란을 Live a life less ordinary with 맥켈란, 즉 특별해지고 싶은 순간에 찾게 되는 위스키로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켄 그리어가 맥켈란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신경을 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교적 최근에 완공된 맥켈란의 새로운 증류소입니다. 맥켈란의 새로운 증류소에 대한 이해는 다음에 주라기 월드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몰트 디즈니랜드라니. 맥켈란 증류소는 작년에 맥켈란 더블 캐스크 테이스팅에 참여했을 때 VR로만 살짝 체험해봤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직접 방문해보고 싶네요. 증류소 자체가 다양한 명품들과의 콜라보로 맥켈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켄 그리어의 마지막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맥켈란에서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긴 켄 그리어는 2018년 맥켈란을 떠났고 현재는 차세대 명품 시장으로 꼬냑과 럼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디스틸이라는 회사를 직접 세워 콜롬비아 럼 브랜드인 딕타도르 등에서 명품 콜라보 및 NFT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그의 행보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서두에 왜 하필 올해 2024년 맥켈란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숫자에서도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올해가 맥켈란이 정식으로 설립된 지 2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맥켈란의 200주년 위스키가 구매각 나오시죠? 이미 200주년 맞이하여 맥켈란에서는 새로운 200주년 로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200주년 로고의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비주얼 아티스트 알렉스 트로슈트가 맡았다고 하고요. 독특한 물결 양식은 맥켈란의 전통과 과거의 기반을 의미하는 스페이강의 곡선을 의미하며 이것이 새로운 맥켈란 증류소의 부드러운 건축 형태를 함께 연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레드 색상에 더불어 이러한 디자인은 모두 맥켈란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6개의 기둥에서 영감을 받아 고안했다고 하는데요. 맥켈란이 자부하는 위스키의 특징과 품질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들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 맥켈란의 6플러스로는 첫 번째는 맥켈란의 영적 고향, 두 번째 독특한 가장 작은 소형 증류기, 세 번째 우수한 오크 캐스크, 네 번째 체리 와인 캐스크 숙성, 다섯 번째 천연 색감, 마지막으로 뛰어난 장인 정신을 강조합니다. 각기 다른 6가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맥켈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명품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를 진행했던 맥켈란이 200주년을 그냥 넘어갈 리 없겠죠. 이미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콜라보 계획도 하나둘씩 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맥켈란 인스타그램에 벤틀리 자동차와 협업을 예고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맥켈란 측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내내 축제처럼 그들의 2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맥켈란 위스키가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는 하이엔드 라인업들도 좋지만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구매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엔트리급의 다양한 200주년 기념 맥켈란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맥켈란 이외에 200주년을 맞이하여 출시된 다른 위스키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워낙 위스키의 역사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 놀랍게도 이미 200주년이 훨씬 지난 위스키 브랜드들이 꽤 많았는데요. 아일라섬 삼총사로 불리는 아드백, 라가블린, 라프로엑도 그중 하나입니다.
라프로익, 아드백, 라가블린도 모두 200년이 지난 전통 있는 중소들로 과거 2015년과 2016년 각각 200주년 위스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아드백입니다. 요즘 워낙 다양한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어서 아드백이 아닌 또드백으로도 불리는 아드백 역시 200주년 위스키 보틀을 2015년에 출시했었습니다. 라프로익 역시 2015년에 라프로익 15년을 200주년 기념 보틀로 출시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두 보틀 모두 지금은 구하기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또 이듬해인 2016년에는 아일라 섬 삼총사 중 마지막으로 라가블린이 라가블린 8년을 역시 200주년 기념으로 출시하였습니다. 맥켈란도 라가블린처럼 숙성 연수가 짧은 라인업으로 하나 출시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평소에도 워낙 수급 이슈에 시달리는 맥켈란이라 출시 가능할지는 미지수네요. 이들 아일라 위스키뿐만 아니라 블라드녹, 조니워크 블루라벨도 200주년 보틀을 출시했는데요. 평소 공항 면세점에서도 그렇고 추석 설날 대형마트에서도 빠지지 않고 선물 세트로 출시되는 조니워크 블루라벨 200주년도 꽤나 흥미로워 보이네요. 2023년 작년 한 해 위스키 신을 가장 뜨겁게 달군 위스키 중 하나를 꼽자면 일본 산토리의 위스키인 가쿠빈, 히피키, 하쿠슈, 야마자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프리미엄 위스키 인기가 올라간 것도 있고 국내에서 하이볼의 인기와 함께 대표적인 하이볼 위스키 중 하나인 가쿠빈의 인기가 치솟았다는 요인도 있겠지만 산토리 위스키가 자신들의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한 점도 산토리가 흥행을 끌었던 한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오늘 살펴보았던 프리미엄 위스키의 대명사 맥켈란의 2024년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위스키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연초에 제가 이사를 하느라 컨텐츠 업로드가 평소보다 많이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류 컨텐츠로 찾아오는 더 흡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